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흔히 저희가 부르고 있죠. 이 거부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할 수준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발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부끄러움이나 역사적 책임, 그리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여라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거부권을 심각하게 위헌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용되고 함부로 사용됐던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헌법에 맞춰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비어있던 빈 공간이었던 관련 법을 오늘 제정하는 것을 저희가 공동 발의하기로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법의 취지와 법을 공동 발의하게 된 그런 배경 등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도 지난 6월 달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된 직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남발될 경우 이것은 위헌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토론회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학계의 지배적 의견 또 참석했던 다수의 토론자들이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그런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이고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후 탄핵 추진 또는 그 법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인 요건과 한계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오늘 마침 민주당에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이 거부권 행사 권한 행사에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이라고 부르는 대통령 제2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신다고 해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한계가 요건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헌법적 권한에는 그 내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내재적 한계를 명확하게, 즉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 명확히 하고 또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또 이해 충돌 방지 의무에 또 위반됩니다. 그 이해 충돌 방지 의무에 위반될 경우는 이것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을 의원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민영배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거부권 폭주는 민주주의의 정신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대통령 법률안 제의 요구권이 헌법적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질적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자유재량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해충돌 상황 속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관의 경우에도 이해충돌 상황 속에서는 제척 기피 제도를 통해 본인의 직무를 회피해야만 합니다. 네, 한준호 의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회 입법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보면 박정희 정부 19년 동안 총 5건, 노태우 정부 7건,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 문재인 정부는 0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집권 3년 만에 15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개선의 의지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논문 및 저서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안 집행에 있어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공공공의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그런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보면 무리한 상부의 지시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혜병의 억울함을 풀어줄 최혜병 특검법,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주는 노란봉투법, 여분의 쌀을 정부가 구매해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 등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유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는지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되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수많은 거부권이 위헌적이고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향해 거부권 남발을 멈춰라, 국정 기조를 바꿔라 수차례 얘기하고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 기조를 바꾸라며 엄중한 심판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꽃 목걸이를 건 채 또다시 최혜병 특검법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입법부인 만큼 입법으로 그리고 법에 규정된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강력하게 저지시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금일 발의하는 대통령의 제2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거부권 행사의 기준은 물론 이해 충돌 상황 속에서의 제한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끔 만든 법률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제2요구권의 조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십시오. 현재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동의하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폭정으로 인해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은 종착역에 임박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 박지원, 전현희, 강득구,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한준호, 황운하, 강경숙, 김선민, 김용만, 김재원, 김준형, 모경종, 박균택, 박은정, 서황진, 신장식, 이성윤, 이혜민, 임미애, 정춘생, 조국, 차규근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